오씨, 이제 뱀이 나올 것 같더라. 아스팔트가 다 깨졌습니다. 보도블럭이. 아, 쓰레기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농막, 농막, 농막. 유후,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지난번 운소동이 너무 좋아서요. 여기도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솔직히 실망이 더 컸네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에 토지 매물 엄청 많습니다. 대략 평당 500에서 600만원 정도 올려놨네요.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도 엇비슷합니다. 평당 460에서 510만원. 정남 또는 남동향, 앞쪽에 송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시야는 뭐 거의 가릴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긴 저렇게 산이 올라간 곳 빼고는 전부 간척지였죠. 2008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모래사장 느낌이 나죠? 원래 바다였던 곳을 막아 공항을 짓고 마을을 만들었으니까요. 토지 이동일이 2015년, 그러니까 이 동네가 만들어진 지는 약 10년쯤 돼 가네요. 막바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 10년이다 그러면 집들도 반 이상 올라오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는 모양새인데요. 아니, 이건 뭐... 저기 농막 있고요. 저기도 농막, 농막, 저쪽에도 농막, 캠핑카도 군데군데 많고요. 그럼 반대편 교회 쪽은 어떨까요? 이 다리 건너서부터 유심히 봐주세요. 아하, 여기도 상황은 엇비슷하죠. 그래도 아까 중학교 쪽보단 조금 낫습니다. 아무래도 곧 지어질 아파트와 공공시설 인프라를 기대하며 모여든 것이겠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야, 뭔가 이런 기반시설은 진짜 잘해놨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요. 길도 아주 예쁘게 잘해놨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정돈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방치된 모습? 아스팔트가 다 깨졌습니다. 보도블럭이. 내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워낙에 정돈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 뱀 나오겠다 이거. 와, 저기까지 있어요. 와, 오씨, 이제 뱀이 나올 것 같더라. 씨. 와, 지난번엔 개떼, 이번엔 뭐 뱀. 이거 진짜 답사 갈 때 무슨 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나요? 하여간 이 동네 현재 스코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대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동네 족보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정식 명칭이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하도 크기가 커서요. 운남동 여기만 따로 운남지구라고도 불립니다. 공사는 2003년 8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예정되어 있죠. 계획인구 13만 4천여 명, 건설 호수는 약 5만 3천 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이좋게 손잡고 만든 동네네. 그나저나 공사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빈 땅은 왜 이렇게 많대? 왜긴 왜야, 안 팔려서 그렇지. 작년 기사인데요. 영종 LH 1600세대 중 1300세대 미분양 났다네. 또 최근에는 이 지역이 사업성이 낮아서 개발해서 손떼었다, 철수했다, 뭐 이런 소식들만. 아이고 저런. 요약하면 건설 경기 하락에 너무 많은 물량과 비싼 가격, 부족한 인프라, 이것들 때문에 미분양이 쌓였고 그래서 빈 땅이 많아진 거다. 뱀도 나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호재가 전현무하냐? 그건 또 아니랍니다. 먼저 제3연륙교, 청라를 잇는 다리죠. 공정률 45%, 내년 개통 예정이고요. 앞으로 큰 병원, 큰 마트, 여기서 30분 내로 그냥 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GTX-DE. GTX-D가 이렇고요. 또 E가 이렇게 갑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무려 두 개씩이나 되죠. 올 초에 결정났고요. 2040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못해도 15년 이상은 걸리겠다만 이거 설마 뒤집어지진 않겠죠. 또 이쪽에 행정타운, 상업시설 빵빵하게 들어오고요. 여기 대형 공공시설까지 예정되어 있죠.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인질이 꽤 세죠. 이 동네 농막, 가건물이 엄청 많은 이유. 눈 딱 감고 딱 10년. 희망고문도 룰루랄라 즐기면서 당하자. 이런 분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인프라도 점검해 봐야겠죠. 먼저 교통. 일단 공항철도. 아이고야, 여기서 너무 머네요. 또 버스가 있다곤 해도 섬 내부 혹은 인천까지밖에 안 갑니다. 게다가 편수도 워낙 적어서요. 애들이 버스 잡아라 우르르. 학교 종소리와 함께 교문을 나온 학생들이 학교 앞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6개에 불과하고. 그 와중에 희소식, 영종도 첫 광역버스 등장. 이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종도엔 종합병원 없고요. 이 동네 한정 편의점 같은 생활 인프라 역시 없고요. 있다면 최다 여기 아파트 쪽에 모여 있습니다. 마을에서 약 10분, 2.8km. 여기가 현재까지 운남 중산동 메인 상권인데요. 중꾼마트부터 작은 병의원들까지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네요.
또 신도시 옆이니까 당연히 새벽 배송은 100% 오케이. 우리 마을이 저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8차선 대로를 건너면 바로 이쪽이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바다는 안 보이고 웬 뻘이 있냐? 아, 저기 이렇게 한번 막아놨구나. 지금 왼쪽에는 대성이라고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서는 뚝방공원 넘어서 우리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걸어서 답사를 해야만 보이는 것들이죠. 아, 쓰레기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차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공원 내 장기 주차를 금지합니다. 돼 있습니다만 장기 주차 버젓이 하고 있네요. 근처의 공원은 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대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길 건너 우체국 쪽은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중에 추가로 한번 들여다보죠. 저 멀리 비행기가 조그맣게 착륙하는 게 보이죠. 앉아서 구경하는데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공항소음포털 소음등고선입니다. 비행기 이착륙 동선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어때요? 확실히 소음과는 거리가 멀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공항 바로 옆 동네인데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이렇다는 게. 제가 인천 쪽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기 쉽게끔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문서동의 깔끔한 부촌 이미지를 떠올리고 왔건만 캠핑촌, 깨진 도로, 우거진 숲을, 쓰레기 더미, 거기다 뱀까지 잘 지어놓고도 이렇게 슬럼화되어 간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요, 이런 게 차라리 기회라면 단독 전원생활 느긋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토지가격 잘 보고 있다가 미리 잡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왜냐? 워낙에 대형 호재 인질이 센데다 평생 AS 가능한 LH당이니까 한번 싹 풀메이크업만 했다 하면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달라질 테니까요. 답사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럼 아래 카페 질문 답변 방에 남겨주세요. 전국 어디든 최선을 다해 입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